네, 화재가 굉장히 켰습니다. 한 17일 날 화재가 생겼으니까 한 나흘 정도 계속해서 불이 났던 큰 화재였는데, 뭐또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은 안전관리 좀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 또 소방관 한 분도 또 순직을 한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는데, 자, 이번 화재 일단 얘기 좀 들어보고 좀 본격적인 이슈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김종 기자.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이제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굉장히 큰 물류센터였습니다. 축구장 한 13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업계에서도 큰 축에 속하는 대규모 물류센터였는데요. 이곳이 물류센터이고 또 내부에 택배나 이런 재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불이 나고 나서 굉장히 불이 빠르게 번졌고 또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5일째인데요. 이미 큰 불은 다 잡혔지만 잔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안에 이제 뭐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끄기 위해서 지금 사실 건물 붕괴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소방 쪽에서 들어가셔서 지금 불씨를 찾아서 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 당국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진압하는 데는 하루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화재 직후 좀 빠른 대피가 있었어서 직원들 뭐큰 피해는 없었는데 정작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해서 불을 진압하던 김동식 구조대장께서 건물 내에 갇히시면서 이제 순직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연결식도 있었는데요. 쿠팡 측에서는 이제 사과를 18일에 했고요. 또 유가족을 평생 지원하고 순직 소방관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뭐 투자와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김범석 의장이 사임 뜻을 또 밝혔어요. 타이밍이 좀안 좋았다 생각도 드는데, 뭐 이러다 보니 또 소비자들은 불매운동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쿠팡이 사과도 다음날 이제 했고, 이제 유가족에 대한 뭐 평생 지원을 하겠다, 또 안전에 대한 관련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즉각 뭐 대응은 한 거거든요. 하지만 정작 소비자 사이에서는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단 불매운동이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5시간 만에 이제 창업자죠. 김범석 의장이 국내 법인 의장 및 등기이사 자리에서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꼼수 사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뉴스 시간에 여러 번 다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기업이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뭐 사업주나 CEO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잖아요. 일단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 의장이 뭐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현재로선 보입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곳에 불려 나가서 또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쿠팡에서 안전사고가 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앞서 쿠팡에서는 지난해 3월 부터 최근 1년 반 사이에 물류센터 노동자 7명이 잇따라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뭐 맞아요. 한두 분도 아니고 7분이나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보고 계시지만 심야 배송 중에 이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시기도 했고 물류센터 안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잠깐 쉬시다가 또 쓰러진 채 발견이 되시기도 했고요. 새벽 6시까지 일을 하고 귀가를 하셨다가 나중에 가족에 의해서 이제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시기도 하고 뭐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배송지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시는데 7명이 잇따라 사망을 하셨고요. 이런 뭐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이런 가운데 또 쿠팡이 노동자를 좀 부품처럼 생각한다. 자기가 쿠팡 뭐 알바도 해봤고 쿠팡맨도 일을 해봤고 했는데 부품처럼 느껴졌다, 여겨졌다 이런 뭐 인증 얘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제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잇따랐는데 김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단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뭐 직접 대책을 발표한 적도 없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 이번 화재 사고 역시 뭐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아서 이제 화재를 키웠다. 뭐 그랬다면서요. 이런 안전 불감증을 꼬집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정확한 거는 나중에 이제 화재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이런 지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뭐 지적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불매 운동이 일고 있고요. 실제 지난 19일에는 트위터에서 쿠팡 탈퇴
뭐 이 이슈가 실시간 이슈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쿠팡 탈퇴라는 내용을 포함한 트윗이 뭐 10만 건이나 쏟아졌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10만 건이 쏟아진 거고요. 네. 이용자들끼리 뭐 탈퇴하는 방법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탈퇴했다, 이렇게 탈퇴했다 하면서 인증샷을 공유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쿠팡의 좀 빠른 배송, 이런 편리함을 포기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기업의 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매운동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진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쿠팡이 이렇게 악재가 겹쳐 있는데요. 뭐 쿠팡이 로켓 배송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썼던 부분인데 이제는 뭐 쿠팡만이 아니라 네이버 또한 CJ 대한통과 함께해서 뭐 이길 배송 요거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요거 좀 시장의 편도 변화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 로켓 배송이 정말 편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다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월 2,900원만 내면 한 달 동안 이제 배송비 없이 그렇죠. 또 반나절이면 택배가 집에 도착해 있으니까요. 네. 이게 안 쓴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이게 바로 로켓 그래요. 배송에 대한 평가인데요. 네. 실제 로켓 배송으로 쿠팡이 이용자를 대거 끌어모아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전체 고객이 1,485만 명에 달하고요. 뭐 유료 고객인 로켓 와우 멤버십 가입자도 4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 그러니까 빠른 배송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업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이버가 지난 20일에 이제 CJ 대운통운과 함께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뭐 물류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뭐 신선식품이나 이런 거를 고객이 밤 12시 전에만 주문을 하면 다음날이 채 지나기 전에 택배를 보내준다. 이런 서비스인데요. 특히 네이버는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뭐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또 손꼽히는 기업인데요. 네. 뭐 네이버가 이런 기술을 뭐 물류나 배송 시스템에 적용하면 쿠팡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가 18%로 1위를 달렸습니다. 또 이어서 쿠팡이 13%로 2위였고요. 이베이 코리아 최근 뭐 인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1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롯데쇼핑의 롯데온이 5% 그리고 이마트의 습닷컴이 3%로 뒤를 이었는데요. 로켓 배송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뭐 이런 쿠팡의 불매 운동이 가져올 점유율 변화에도 업계가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번에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뛰어들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두 업체 점유율을 합치면 15%여서 쿠팡을 뛰어넘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다.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